자유의 나라 이곳, 예술의 나라 프랑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김치? IT?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 바로 한글의 나라입니다. 세계 저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이다. 어떻게 세계학자들은 이런 감탄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한글을 만든 세종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한글은 글자 형태와 발음한 소리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무, 무. 미음에서 발음이 뻗어나가 비읍으로 브, 브. 다시 미음에서 발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피읍으로 푸, 푸. 이처럼 글자의 형태와 소리나는 구조가 일치하면 기억하기 쉬워져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1시간 정도 가르치면 문자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은 쉽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셋째, 한글은 입력하기 쉽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글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는 영어로 발음을 입력하고 한자나 히라가나로 변환하기 때문에 한글에 비해 불편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이처럼 한글은 체계적이고 쉽게 배우며 빠른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서기 1428년 조선시대, 한 백성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삼강현실이란 윤리 교과서를 만들어 널리 알렸으나 백성들은 중국의 한자로 쓰여있는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한자를 읽을 수 없었을까요? 한자는 양반들도 20년 정도 걸려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백성들은 평생 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음문학, 음성학, 천문학, 문자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쓰고 있는 조선에서 글을 만든다는 건 중국을 향한 도전이었고, 세종은 암살을 피할 수 없기에 한글이 완성되기 전까지 비밀리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1443년 28글자의 한글이 창제되었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의 오랑캐의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기 1446년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리지 않고 우리 고유의 문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성을 위한 세종의 사랑이 아닐까요? 한글은 사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문자가 없어 그들만의 고유 문화가 기록되지 못한 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 한글을 도입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는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이어줍니다. 우리의 한글도 실현의 역사를 뚫고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인다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한글은 우리입니다.